만나면 좋은 친구 MBC. 차분하고 아늑한 정원, 우리만의 공간. 오늘은 아이들과 분위기 한번 내볼까요? 눈여겨보지 않으면 스쳐 지나갈 길목, 그 안에 자리한 비밀스러운 공간. 저희 가게는 제철 요리를 요리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음식의 주제는 현재지만 분위기는 옛것인데요. 유년 시절을 함께한 조부모님의 집을 개조해 식당으로 꾸몄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제가 여기서 살았던 공간인데요. 우리 집에 초대하는 느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저희 최소 인원은 두 분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덟 분까지 가능하신데 전체 대관을 원하실 때는 이제 6인 이상이시면 전체 대관 가능하십니다. 따로 대관료가 없어 소모임이나 가족 외식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올 수 있나요? 저도 어렸을 때 조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던 기억도 있고 레스토랑 같이 갔던 경험들이 많았어서 이 공간 안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손자, 손녀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아이들 동반이 가능하게끔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스는 빵부터 시작해서 샐러드, 그리고 수프, 라비올리, 메인, 디저트 해서 여섯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 그 계절에 맞는 제철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요리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린이들이 방문을 해줬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좀 먹으면서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시작으로 이제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상큼한 딸기버터와 식전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코스 요리가 시작되는데요. 재료 선별부터 조리법, 플레이팅까지 모두 셰프님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했답니다. 맛있어. 손대는 것이 먹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정성스러운 음식들. 특히나 채소에 집중해 메뉴를 선보입니다. 좀 농부님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철이라고 하면은 3개월 단위로 바뀐다 생각을 하는데 새벽 시장을 가보면 일주일마다도 계속 재료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 시장을 되게 자주 가는 편이에요. 농장에서 직거래로, 새벽 시장에서 바로 공수한 푸릇푸릇한 채소들. 코스의 메인은 고기나 생선이 차지하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이곳에선 메인 역시 채소랍니다. 치즈를 올려 구워낸 브로콜리를 스테이크처럼 썰어 마찬가지로 구워낸 포도, 두릅과 함께 즐기면 되는데요. 채소의 신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코스의 메인은 고기를 올린 리조또. 버섯과 보리가 들어가서 거부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잘 먹네. 벌써 디저트라니 아쉽다. 아이와 레스토랑에 가면 아이 챙기랴 식사하랴 음식 맛 느끼기 어려우셨죠? 이곳에선 여유롭게 즐겨보세요. 좀 비누 같은 가게가 되고 싶었었어요. 은은하게 오이비누처럼 계속 맡으면 맡을수록 친근하면서 오래 맡아도 괜찮은 그런 비누 같은 가게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 좋아하는 일을 제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리째 터널 옆에 자리한 다음 장소.
우와,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듯 신비로운 입구. 마법같이 뿅 나타난 분수까지. 여기 뭐야? 저희 매장은 전라남도 화순 너리째에 위치해 있는 브런치 카페입니다. 오시면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만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내 얘기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연 속에 푹 안겨있는 데다 웨딩 스튜디오와 함께 있어 카메라만 들면 여기도 저기도 포토 좀. 입장하시면서 가로수길 보고 한번, 그리고 또 오시는 길에 분수 소리 듣고 한번, 그리고 매장 열었을 때 그 클래식한 분위기에 한번 좀 반응을 해주시는데, 창가로 보는 자연과 또 테라스에 앉아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게 저희 포토존입니다. 잘하는 게 아까운 시기, 남는 것은 사진뿐. 아이 사진 찍으러도 많이 온대요. 당연히 예스키즈존이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엄마, 아빠랑 가족들이랑 나와서 다양한 공간들을 다녀야 예의도 배우고 매너도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른들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걸 바라는 건 어른들 욕심이고, 좀 뛰어놀고 자연 관찰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또 아이들 뛰어놀라고 비눗방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뛰어놀다 지치면 배도 채워야죠. 브런치 카페인 만큼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시원한 파스타인데, 이렇게 더워지니까 냉면처럼 좀 가볍게 드실 수 있는 파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이트 와인 식초와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한 간장이 들어가 있는 소스 베이스를 사용해서 익숙하지만 새로운 맛으로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떡볶이도 있다고? 호기심에 시켜봤다가 집에 가서도 생각난다는 로제 해물 떡볶이. 해물도 다양하게 들어가는 데다 부드러운 로제 소스라서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겠죠? 단골들은 무조건 시킨다는 아보카도 김치볶음밥까지. 과일 주스는 제일 포인트가 얼리지 않은 생과일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생과일을 넣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카페의 위치도 분위기도 메뉴도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데요. 오랜 브런치 카페 운영으로 축적된 레시피와 노하우를 쏟아부은 메뉴들. 음식 하나하나 전문점 부럽지 않은 맛과 퀄리티를 자랑하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메뉴가 많아 인기랍니다. 평일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4시부터 5시에 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올데이로 브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 인생샷도 건질 수 있는 곳. 예쁜 옷 입고 놀러오세요. 이렇게 오셨을 때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게 맛있고 멋있는 공간일 것 같아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매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죄송하거든요. 아, 저희 촬영할 때마다 보잖아요. 감독님이시구나. 참, 제가요 사실은 그 서울 사투리에요 좀 관심이 가져가지고요 이렇게 좀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네. 사투리 한번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서울 사투리 같은 거 있는 거죠? 가볼까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조상들의 좀 어떤 삶을 좀 읽어보게 됐습니다. 예. 잊혀지지 않고 오래 보존되었으면 392번. 너무 오늘 많이 웃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단양 사투리 자랑. 대한민국 녹색 심표 단양에서 만나는 단양만의 재미. 그동안 알던 단양과 막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참으로 궁금해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유혜정입니다. 봄이 가고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보이시나요? 단양입니다. 정말 멋지죠?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같이 가볼까요? 단양에서 펼쳐진 특별한 일. 아하, 금강산도 식구경이잖아요. 단양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맛. 단양 육종 마늘로 만든 주전부리인데요. 떡갈비, 마늘빵, 닭강정까지 챙겨 먹는 게 단양에 오면 챙겨야 하는 필수 코스라고요. 오, 닭강정이다. 오, 맛있겠다. 이거 시식 가능한 건가요? 우와, 오, 엄청 고매. 역시 단양에 오면 특별한 맛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부럽다, 부러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샀어요. 네. 아니, 단양 왔으면 단양 구경시장 구경하고 놀아야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놀아요, 우리. 소리? 혜정아, 언능 와! 뭐 부르는 것 같은데요? 혜정아, 딴짓하지 말고 빨리 와. 어, 뭐 오라는데? 아니, 그럼 일단 가긴 가야겠다. 가볼까요, 그러면?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소리가 들려온 곳은 바로 단양 수변 무대. 구연동화대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극도 아니고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서 뭔가 연습 중인 모습인데 궁금하네요. 예, 그럼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넘어가고. 어머, 지금 엄청 재미있는 거 하는 것 같은데요. 뭐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사투리 대회 하고 있어요. 아, 사투리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단양에서 전해 내려오는 사투리. 세월 속에 사라지기 전에 보존해야 하고 전수해야 하는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이죠. 공격적으로 문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투리 대회를 열게 되신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아, 우리 단양 지역 이게 충북과 경상도와 강원도 삼도 접경 지역이라서 말이 억양도 세고 상당히 촌스럽습니다. 그래도, 아, 촌스럽진 않아요. 아, 그래도 단양 사투리를 전승 보존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많이 신경 쓰게 해서 이 기회에 사투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맹글어놨습니다. 단양군은 경상도와 강원도에 밀접해 있어서 두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형성된 단양 특유의 사투리. 같은 충북권이어도 독특한 어감이 특징이죠. 단양을 대표하는 입담꾼들이 바로 여기 모였습니다. 단양에 오래 사셨었어요? 저는 어릴 때서여서 자라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 진짜? 예. 그럼 저를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단양 사투리 하나만 해주세요. 이래 보면 지지마 제도래네, 지대로네. 여자를 지지마라고 잘 그러거든요. 이래 보면 지지마가 이쁘게 생겼다 이 소리예요. 뭐 단양 사투리가 있는지 뭐 있는지 몰랐는데, 아니 오늘 올친데 어째 밤에 와가지고는 단양 사투리 가야 된다고. 화내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제가 놀랐던 게 제가 지금 혼나고 있는 기분인데 화나신 거 아니죠 어머니? 아니에요. 아, 원래 그래요. 단양의 지역 문화유산 사투리를 전생 보존하기 위해 열린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 이웃 사촌끼리 혹은 가족과 함께 팀을 이뤄서 무대를 준비했다는데요. 각본 없는 드라마, 구수한 이야기. 온전히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 단양 군민들이 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맛깔스러운 사투리에 구경하는 사람들 입가에는 미소가 한가득인데요. 조금은 어설프고 부족한 무대여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우리네 이야기를 단양 사투리로 풀어낸 무대. 나이 불문, 단양만의 독특한 사투리에 빠져듭니다. 말을 해, 말을 해. 제가 잠깐 눈을 의심했던 게 신혜요 하는 이 짧은 찰나에서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이장님. 아니, 이게 뭡니까? 문신도 아니고 이거. 문신. 아, 이거 최신 유행하는 문신이에요? 아, 이거 우리 마늘가 딱 해줬지,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 못 믿으신 거예요? 아유, 우리 이장님을 못 믿고. 3일 전까지 대사를 못 외웠어요. 어떡해요. 우리 11등 안 해도 될 거니까 걱정 안 해야 돼요. 아, 11등 안 해도. 우리 욕심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맞아요. 아버지한테 어버이날이고 해서 편지를 회사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좀 읽어볼라 그래요. 만날 춥다고 독바 찾으시더만 그거는 다 수어요. 연 하마 여름이래요. 삼비안의 철쭉이 매란도 없어요. 계략이래요. 어서는 편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존경스러운 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웃음과 감동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많이 마련해가지고 내년도 2회, 3회 계속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하고 또 이런 것의 기록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장을 펼치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함께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총 11개 팀이 참가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 무대 감상하랴 심사하랴 바쁜 분들이 있죠. 바로 심사위원들인데요. 생각보다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하네요. 억양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그 억양과 또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런 사투리를 잘 구사하는가.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팀의 무대가 더 큰 박수를 받게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 현장에서 바로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참가번호 10번 정철영님의 두 분.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 영예 대상은 이만우님의 한 분. 우리 어머니와 아들 나오셨죠? 축하드립니다. 어머나, 모자 간의 대화를 사투리로 풀어낸 무대였잖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 여러 사람들을 제치고 우리 대상을 받았다 되는데 너무 기쁘고요.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고 우리 동네의 아주 큰 기쁨입니다. 앞으로는 단양 사투리 열심히 해서 단양의 사투리를 제가 한번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마카이 대한민국 녹색 쉼표 단양군에서 사투리를 아주 즐겁게 즐겼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사투리 유잼 도시인 단양군에서 볼거리, 먹거리 마음껏 즐겨보세요. 안녕!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재미, 단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 바로 단양 사투리인데요. 독특한 어감 속에 녹여낸 유쾌한 이야기, 사투리 안에 녹아내려오는 단양만의 역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우리의 문화유산 바로 청송백제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명품 도자기로 자리매김하고자 제1회 청송백제 축제를 열었는데요. 자연으로 빚은 백제라 불리는 청송백제의 품격을 만나봅니다. 청송백제의 품격을 찾아온 이곳은 주황산면에 위치한 청송백제 도예촌입니다. 백제 제작을 위한 준비부터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청송백제는 국내에서 유일한 백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백자를 빚는 흙으로 빚는 백자하고 다르게 우리 청송군에서 채굴되는 법수도석이라는 흰 돌을 빻아서 만듭니다. 그 빻아진 가루들을 모아서 이제 수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주 고운 그 가루만 모아서 이제 백자를 빚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로 인해 단절되었던 청송백자는 2009년 복원 사업을 통해 부활했는데요. 현재는 네 명의 전수자들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전수받고 또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청송백자를 현대 또는 나아가서 앞으로 500년을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송백자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1회 청송백자 축제를 열었습니다. 청송백자는 가볍고 빛깔이 선명하고
소리가 맑은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500년의 역사와 미래 500년을 향한 천년을 약속하는 보물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6세기부터 맥을 이어온 총송백자 4기 대장인 고 고만경 옹의 작품이 가득한 전시관도 있는데요. 멋스러운 백자를 보며 품격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좀 차분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차분한데도 차분한 그런 백자라서 그런지. 기분이 깨끗해지는 것 같네요. 2조 백자 생각하고 왔는데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축제 기간 동안에는 백자를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전통적인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실생활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개발해 활용도가 높아 많은 인기를 자랑합니다. 뭐 술을 좋아하니까 한번 술자리 지금 탐이 좀 나는데 술자리 지금 있는 건 한 개뿐이라 하니까 살 수가 없네요. 첫째 자부심은 정성에서 난다는 게 이런 백자를 만드는 게 너무 좋고 음식을 담아놔도 이렇게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다양하고요. 보기가 예쁘고 좀 탐이 나고 좀 갖고 싶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아 청송 백자 위에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요. 완성된 항아리를 가마로 구워 보내주니 이곳을 다시 찾는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도자기 공예를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기대되고 이게 뭔가를 작업을 하고 기다린다는 게 요즘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없는 좀 더 가치 있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항아리를 통해서 가족들이랑 더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고 더 좋은 기억들을 남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한편 백자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물레체험입니다. 도자기 작업의 핵심이자 전문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 물레를 쉽고 즐겁게 배워봅니다. 미끄미끄하고 재밌었어요.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 손으로 이렇게 모양이 잡혀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네요. 물레만 돌린다고 도자기가 완성되는 건 아니겠죠. 이곳은 만들어진 도자기 위에 나만의 그림을 그리는 핸드 페인팅 체험 부스입니다. 각자의 취향을 담아 세상에 하나뿐인 도자기를 만들어 봅니다. 도자기에 그득그득가 재밌어요. 색칠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니까 재밌어요. 애기들 좋아하고요. 그림 그릴 수 있고 하니까 좋아요. 도해촌 진입로에서는 청송 백자로 만든 풍경 아래 소원지를 적는 체험도 준비했습니다. 나와 가족의 소원을 눌러담아 소원 풍경 등을 달아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가족 행복이랑 가족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 사랑, 행복 네 가지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뭔가 좀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언제나 힘을 냈으면 해서 이렇게 화이팅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봤어요. 이거 썼으니까 아마 올해는 잘 안 풀리겠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예술가들이 등장해 무대를 꾸몄는데요. 사기굴에서 백자를 구워내는 점날에 각지에서 그릇을 사기 위해 몰렸던 모습을 재현한 청송 백자 보부상 마당극입니다. 등짐 장소와 지역 사기꾼들이 몰렸던 시끌벅적한 옛 잔칫날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실제로 보는 거하고 막상 나가서 참여해보니까 몸으로 느끼는 거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술가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작품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되게 인상적이고요. 특히 그 백자 관련 내용을 곡에 담아주셔가지고 네,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느덧 대망의 마지막 행사를 향해 박차를 가합니다. 전통 가마에 넣을 장작에 소원을 적어봤는데요. 함께 태우며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소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원도 활활 타서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전통 가마의 번조 과정을 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시작됐습니다. 번조는 백자를 완성하는 작업인데요. 1200도 이상의 온도를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험하는 것도 많고 재밌었어요. 너무 좋아요.
인심이 좋으셔 다들. 주변에 경관도 너무 좋고 오늘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주변에 밥도 맛있고. 멋진 게 많아서 좋았어요. 너무 좋습니다. 경이롭고 참 우리 선조님들의 지혜와 참 그런 우리 문화의 깊이가 느껴지고 너무 참 아름답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500년 정성백제의 품격을 느끼고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 자원으로 거듭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성백제의 품격을 살펴본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도해촌에 방문해 자연과 함께 둘러보고 청송백제도 만나보면 어떨까요? 전통 생활도자기로서 세계적인 청송백제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산 설악산에서 언제 어느 순간 닥칠지 모르는 사고를 막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길랑 떨어지 사시사철 안전하게 산에 오를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그들이 있기에 가능한데요.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구조활동까지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거대한 화강암이 우뚝 솟은 장엄한 설악산, 기묘한 바위와 그 사이 단단히 뿌리를 내린 푸르른 나무는 그저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이곳을 지키는 8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바로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 올 1월부터 구조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베테랑 팀장님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이 넓디 넓은 설악산 구석구석을 8명이 커버하기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인원은 뭐 턱없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저희 특수구조팀 외에도 국립공원 직원들은 전원이 다 구조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되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연락을 하게 되면 사무실 일 접고 전원이 다 투입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인원이지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특수산악구조팀뿐 아니라 119 산악구조대원, 국립공원 직원들이 모두 의기투합해 본격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짙푸른 설악산의 숲속은 위풍당당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주변 경관에 취해 방심하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눈 피해 부러진 나뭇가지나 고사목 등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왔지. 지금 봐봐. 이게 다 설해목이잖아. 지금이야 길이 없는 곳이지만 수소공원 쪽에는 산방객들이 직접 다니는 곳이잖아. 그런 곳에서 이렇게 뭐 썩거나 이런 것들이 강풍에 의해서 한 번에 넘어지게 되는 큰 사고가 발생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팀원들을 꼼꼼히 교육시키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원인도 찾고요. 그다음에 계절별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적절히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사람들이 안전상 문제가 될 만한 곳은 좀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있죠. 안전을 위한 조치는 산속뿐 아니라 사찰 바로 옆에 자리한 나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로프를 타고 올라가 미리미리 제거합니다. 겨울이면 온통 눈으로 덮인 산에 올라 훈련을 하는데요. 눈을 헤치고 나가며 길을 뚫는 러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설산을 즐기려는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 만드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 해빙기가 되면 얼었던 땅이 녹기 때문에 낙석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등산로를 덮칠 수 있는 낙석은 미리 떨어뜨려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하죠. 계절마다 필요한 작업들을 직접 훈련을 통해 익히고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한 현장 점검. 팀장님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히 기록하며 오늘도 성장해 나갑니다. 참고해야 될 내용들 있잖아요. 불법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 적었고
난이도가 어디가 높고 뭐 이어지는 샛길이 어디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그럼요. 저는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 적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훈련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줄 자양분이 되겠죠? 지금 저희 특수구조대에 신규 직원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첫 발령을 설악산에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규모가 작으면 단시간 내에 하겠지만 여기는 워낙에 규모도 크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할 거예요. 그래도 왔으니까. 이 양지석 대원은 현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와서 활동한 기간은 이제 한 5개월 남짓 되는데 역시나 현장에서 환자를 처치하거나 환자를 대하는 모습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우리 윤태종 대원은 지금 제일 막내죠. 나이도 26이고 등반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등반까지 했던 그러한 친구고 김정식 주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까지 했어요. 워낙 뭐 등반은 굉장히 안전하게 좀 잘하기 때문에 가장 믿음이 가는 친구죠. 쉴 때는 난치지 않아요? 네, 쉴 때는 아니고. 오늘 참. 오늘 함께하지 않은 또 다른 4명의 대원 역시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특히 올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신입대원들은 근무 시작과 동시에 잊지 못할 순간들을 갖게 됐다는데요. 아무래도 첫 구조였던 자전바위골 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첫 출동이고 또 오래 걸렸던 구조였던 만큼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일단 눈이 많이 와 있고 환자를 데리고 와야 하는 그 코스가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총 8시간 정도 걸렸는데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동할 때까지 2시간 정도 걸리고 거기서 또 그 비법정 탐방로다 보니까 또 탈출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매우 험난한 코스. 신입대원이 다친 환자를 신속히 옮기는 구조활동에 투입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1월 15일부터 설악산으로 출근했으니까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예. 그때 혹시 수습 기간이 아니었나요? 네, 저희가 수습이 3개월 진행되는데 저는 울산바위 내려오다가 연락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후발대로 뭘 챙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배님 도움 받아가면서 이렇게 수습 기간에 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 구조 요원으로 활약하며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해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울산바위 구조에 나섰을 당시엔 망자를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직접 자의를 타고 내려갔던 5년차 김종식 대원은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울산바위 거의 정상부에서 자의를 타고 내려가니까 크랙 사이에 나무에 걸쳐져 있더라고요. 첫 봤을 때 빨리 이제 병원에 좀 보내야 되는 분이구나. 망자는 생각은 안 하고요. 네. 뭐 수색 지원이 나와서 뭐 나간 거지만 빨리 구해야 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집에 오면은 왜 이분들이 사고가 나고 왜 죽어야만 했을까. 그냥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냥 저 트라우마보다 그게 안타까워서 그냥 가끔 맥주 한잔 하면서 그냥 하루 있었던 걸 뒤돌아보고는 보던 시간을 좀 가지고는 합니다. 불의의 사고에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법정 탐방로뿐 아니라 비법정 탐방로까지 산에 오는 모든 이의 안전을 위해 쓰는 대원들. 조난 사고 예방 안전 길잡이도 직접 설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비하고 예방한다 해도 산의 무서움을 간과해선 절대 안 되는데요. 25년 경력, 500여 건 구조에 나섰던 특수산악구조팀 베테랑 손경환 팀장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만약에 목적만 가지고 산행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들고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히나 이 국립공원 지역에는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심 밖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정상만 목표로 생각하고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체력도 고갈되고 하는데, 산행 속도를 뭐 몇 분을 이동한 다음에 몇 분을 쉬어야 되고 이런 것 말고 천천히 이동하시면서 주위에 그런 볼거리를 스스로 좀 찾아보면 갔다 온 이후에도 남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 국립공원이 왜 이래서 국립공원인가, 그걸 아마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설악산의 최적화된 구조대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 안전과 생명을 향한 그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설악산에 오르는 모든 분들의 안전한 산행을 기원합니다. 제 인생의 반은 바벨과 한몸이 되어서 고독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바벨의 무게를 견디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제가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벨을 들어올리는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역도 국가대표 신안군청 역도선수 유동주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역도부에 들어가면 맛있는 걸 많이 준다고 하길래 삼겹살부터 해가지고 소고기, 치킨 이런 것들이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자 이제 운동 좀 돌자. 자, 화이팅! 화이팅! 아, 진안군청 역도 화이팅! 진안군청 역도팀은 2015년도에 창설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가고 있고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메달 따신 제 롤모델 조명관 선생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진안군청 역도팀은 저의 전성기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힘과 스피드와 그리고 역도 선수는 더구나 탄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의지? 의지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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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도는 바벨을 머리 위로 제일 많이 올리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인상과 용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인상은 바벨을 넓게 잡고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걸 인상이라고 하고요. 용상은 바벨을 좁게 잡고 어깨까지 올려서 하는 크림과 그다음에 어깨에서 머리 위까지 올리는 쩌크라는 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제가 국가대표로서 첫 출전했던 리우 올림픽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땄을 텐데요. 믿기지 않았어요. 되게 내가 어떻게 운이 좋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많았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세계 랭킹이 17위였는데요. 태국 대 용상 기록을 제가 갱신을 해서 10위까지 일단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파리 올림픽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기록보다 1km를 깨는 그 짜릿함이 있는 게 욕구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뛸 때마다 그 성취감은 말을 이루지 못해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어우, 많이 좋았어. 어우, 슛 많이 좋았어. 어우. 제가 봤던 선수 중에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동주 형 올림픽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둘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올림픽은 사실 한 나라에 한 명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은
뭐 신이 점지해준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회를 끝내봐야 누가 메달을 땄는지 안 땄는지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변수가 아주 많습니다. 저에게 역도란 마이산인 것 같아요. 오를 때는 되게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막상 정상에 다 다르면은 그보다 뿌듯하고 성취감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세 개만 넣으세요. 오늘 운동들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맛있게들 먹자. 네, 맛있어. 이번 대회 때 체중 조절이나 알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응? 체중 조절할 때 좀 어려운 거 있었구나? 못 먹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시합 동안 거의 두 끼 반, 세 끼 가까이 굶었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와서 이거 먹으니까 힘도 나는 것 같습니다. 침 상장 내고 15년대 평양 내고 와서 그때부터 쭉 오는 것 같아요. 진한 홍삼을 먹인 소고기와 이제 신선한 야채를 저희가 접하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건강식이자 보양식이 되는 이런 음식이어서 소울푸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계속 운동만 해가지고 쉬는 생활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주말 부부야? 네. 아 주말에는 나가도 상관없는 거구만? 그냥 보내줘요. 그래도 아직 신혼이라서. 공주의 장점은 뭐 운동하는 면에서 볼 때는 빠른 순발력과 타고난 어떤 집중력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한 번에 몰아쓰는 그런 힘들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에게 소울푸드란 엔진 오일 같은 것 같아요. 엔진 오일도 이제 주기적으로 넣지 않으면 출력이 저하되듯이 제 몸이 힘들 때 이런 소울푸드를 먹음으로써 힘이 다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뭐 역도를 또 더 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맛있게들 먹었어? 네, 잘 먹었어. 이제 다음 대회를 위해서 화이팅 하면 오자. 화이팅! 화이팅! 응. 여기는 진안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생각이 많거나 몸이 힘들거나 그럴 때 종종 와서 마음을 좀 정리하고 가는 곳이기도 해요. 저의 이번 목표는 일단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으로 메달을 획득하는 게 제일 목표고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고